자, 조경범입니다. 조경범이. 자,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죠.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에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지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모든 사업장 중에 예외사항, 공무원 법이 따로 있죠. 군인 재해보상법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법률이 정한 상태에서는 제외다라고 보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재해보상법의 개별법으로 있는 데는 예외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원법, 그 다음에 사립연금법에 대해서 예외다라고. 그 다음에 특히 가구 내 고용활동도 뭐다? 예외다. 그죠? 근데 이 질문 중요합니다. 요즘은. 자, 농업, 임업, 업, 수산업도 분명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죠. 다만, 벌목업은 제외입니다. 이 질문이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벌목업은 제외예요.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는지 벌목업은 아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몇 명? 상시 근로자가 5명인 경우에는 예외 상황으로 두고 있다. 자, 보험급여입니다. 보험급여. 그중에 자, 보시면 보험급여. 자, 고용보험의 보험금은 몇 가지? 8가지를 급여로 주고 있죠. 보험료를 혜택을 보고 있죠.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특이하게 연금이란 표현을 썼어요.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이 8가지가 뭐다? 보험급여 중에 각각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중에 노란색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재활급여는 뭐다? 별도로 진폐에 다른 보험료로 줄수 있다. 진폐 관련해서. 자, 상병부상 수당이 아니고 연금이에요. 그죠? 우리가 틀린 질문 찾다 보면 연금인데 수당이란 표현이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이란 용어인데 상병보상수당으로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될 거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8가지에 대해서 있다. 보험의 종류가 있다.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 진폐 관련해서는 5가지, 4가지네, 4가지. 요양, 간병, 장례비, 직업, 재활, 급여까지 4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거죠. 연금까지 하면 5가지겠죠. 진폐배상연금, 유족연금까지. 연금까지 하면 총 6가지네요, 그러면. 자, 이 6가지에 대해서는 진폐 관련돼서 나온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청구해야 돼요? 수급자가 해야 돼요. 반드시 누가? 수급자가 청구해야 됩니다.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청구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험급여는 산정하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을 산정하죠. 그러나 1년이 지났을 때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증감률로 하고요. 60세가 넘었을 때는 뭐예요? 소비자 물가, 이것도 질문 나왔었죠.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뭐 한다? 보험료 급여가 뭔다? 산정 기준이 된다. 기본적으로 평균 임금, 1년 지났을 때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의 뭐 증가율이고요. 60세가 넘었을 때는 소비자 물가율이라고 누가 청구한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수급권자가 청구를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자, 요양급여입니다. 요양급여, 뭐예요? 부상이나 질병이에요. 부상이란 용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하죠. 그죠? 지급하고요.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현물로, 그죠? 현물 급여를 합니다. 요양할 때, 자기한테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물 급여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우리 수급자가 다친 사람이 3일 이내에 요양을 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일 이내에 지급하죠. 3일 이내에 다쳤다. 병원 입원 안 됐다라고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7일 입원했다라고 하면 지급되겠죠. 만약에 질문상으로 7일 이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틀린 질문이 되겠죠. 우리는 3일 이내에 할 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일 넘게 되면 4일째는 지급하죠. 그죠? 어떻게? 현물 급여가 기본이고요. 현금은, 어떤 기준점이 있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거죠. 근로자에게 지급하죠. 누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요양급여를 줍니다. 자, 진폐에 따른 거는 제외를 하지만
자, 받으려는 사람이 어때? 공단에다가 뭐 이제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죠. 공단에다가. 자, 근로자가 산재 의료보험 기간, 그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대응할 수 있어. 누가? 근로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거동이 안된 상태 누가 할수 있다? 의료기관이, 산재보험의 의료기관이에요. 산재보험의 의료기관, 일반 의료기관이 아니고 산재보험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죠. 동의를 받아서 대행해 줄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질문 나오기 전에 여러분께서 맞는 질문으로 선택하여 주셔야 됩니다. 대행할 수 있어요. 자, 요양급여 신청한 사람은, 그죠? 결정하기 전에 요양급여를 결정한다. 공단에서 결정하기 전에 뭐를 해죠? 따로 미리 또 받을 수 있죠. 개인 보험도 있고요.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죠. 기본적으로. 공단은 왜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되는 절차상에 있다 보니까 미리, 어떻게?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의료보험 때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정산 처리합니다. 자, 업무상 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다음에 같은 경우를 할수 있습니다. 추가 이제 상병 요양급여에 대해서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생해서 당연하겠죠, 그죠? 새로운 병이 생겼을 때도 당연히 추가로 뭐였어요? 추가 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뭐 이거는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로 할수 있다. 새로운 질병이 생겼을 때. 자, 재요양입니다. 치유죠. 아까 치유 어떻게 해요? 세 가지였죠. 세 가지 있는 후. 고정된 상태죠. 치유가 고정된 상태에 있는 후. 대상자가 재발하거나, 그죠? 재요양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의결할 수 있다. 자, 휴업, 그거, 휴업. 어떤 데 지급하느냐? 요양급여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서 입원하게 되면 뭐예요? 취업할 수, 이렇게 근로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휴업급여가 나오는 거죠. 자,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 그죠?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되는 지급 기준이 뭐다? 휴업급여라는 거죠. 자, 보면 지급액이 통상 임금이 아닌 평균 임금의 70%의 금액을 상당을 하고요. 다만 3일 이내에 입원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취업하지 못한다. 못했을 때 3일 이내에 할 때는 취업 주지 못한다. 통상 임금이 아니에요. 평균 임금이에요. 그리고 몇 프로? 70%. 100분의 70에 상당한 금액을 뭐로 준다? 휴업급여로 주고 있다. 자. 부분 휴업 규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금액을 금만 날까지 그거를 빼죠. 몇 분의 100분의 90의 상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죠. 이것도 용어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 100분의 70이고요. 부분 휴업 급여는 100분의 90의 상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정리를 숫자를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분 휴업 급여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어요. 상당한 금액을. 100분의 90의 상당 금액을 줄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1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61세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그죠? 고용노동이 상실됐기 때문에 별도에 따라서 감액 지급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재요양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재요양 기간 중에 휴업급여는 100분의 70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일일 휴업 지급 얘기요. 그죠? 최저가 됐을 때는, 그죠? 최저임금을 일당으로 줄수 있죠. 적게 나온 경우에는. 최저보다 적게는,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보다 적게 나오면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자, 장애급여입니다. 장애지급급여예요. 장애. 뭐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분상, 질병을 당한, 치유된 후에요. 그죠? 치유된 후에, 어떻게? 더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때, 그죠? 장애가 있는 자에게 장애 급여를 주지요. 장애 급여를. 자, 장애 급여는 등급에 따라서 보상금을 일시금을 줄 수가 있어요. 연금을 줄 수도 있고, 기준은 대통령이 정한합니다. 두 가지로 줄수 있다는 거죠. 장애 연금은
일시금을 줄 수도 있다. 자, 장애보상연금 재해보상 일시금은 수급과 선택에 따라 하는데, 다만 1급에서 3회 3등급 이내 무조건 뭐 한다?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에는 연금을 지급하고요. 그죠? 1급에서 3급에 해당한 사람은 노동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뭐예요? 근로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죠. 그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시금을 준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죠.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서 우리나라에 안 살고 있다라고 하면 뭐야? 일시금을 준다는 거죠. 일시금을. 자, 외국인들도 참 우리나라 보험 혜택을 줍니다. 자, 수급권의 소멸입니다. 소멸 어떨 때? 자, 두 가지입니다. 재해보상연금이라든가 연금 받는 거는 이제 수급권이 생겼지. 나중에 이제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소멸됐을 때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또 진폐보상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누가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죠. 그죠? 수급권자 사망은 당연히 소실되죠. 소멸되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그죠?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또 출국할 때도, 그죠? 거기 살기 위해서 국적을 일단 상실한 상태에서 거주하고 살기 위해서 갈 때는, 출국할 때는 안 준다. 소멸된다. 그죠? 출국이란 표현을 다 썼습니다. 출국.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그죠? 거주하는, 출국하는 게 외국인들이죠. 장애 등급 또는 진폐 등급이 변경되어 장애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뭐 한다? 소멸합니다. 그죠? 당연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은 소멸해야죠. 그죠? 사망자가 생겼다든가, 국적을 상실했다든가,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이 출국했다든가, 그 다음에 제외됐어. 어떤 기준에서 제외됐을 때는 소멸하죠. 자, 그러면 언제 하느냐? 결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죠? 언제? 2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재해등급 재판정은 언제 한다고요? 재해등급 재판정은 장애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애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정. 자, 간병급여입니다. 간병급여. 우리 아까 8가지 사항 중에 간병급여가 있어요.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요.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치유 후에 의학적으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죠.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자, 유족연금입니다. 유족 급여죠, 급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죠, 사용을.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과 부상으로 어떤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뭐다?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자, 별표 3에 따라서 일시금이나 연금을 주죠. 별표 3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연금이나 일시금을 주죠. 자, 이겁니다. 자,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본금의 급여 기초형의 47%한그 금액과 가산금이 또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는 기본금과 가산금이 합한 금액을 뭐로 한다? 유족연금이라 하는데, 기본연금이라 하면 기초연금 급여 기초연액의 뭐야? 100분의 47%에 해당한 금액을 주고요. 가산연금이라 이런 부분을 가산해서 주지요. 자, 보면 가산금액은 100분의 20을 넘을 때는 100분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준다 이런 얘기고요. 자, 유족연금의 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1301분을 뭐로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1301분을 드립니다. 1301분은 몇 년인가요? 301이라면 4년 좀 넘죠. 그죠? 4년 넘는 기간을 일시금으로 줄수 있다. 유족연금을. 그럼 누가 받느냐? 봐야죠. 그죠? 누가 받느냐? 수급자의 범위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겠죠. 배우자가 받겠죠. 배우자가. 누구? 생사를 같이 한 사람,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 중에서 배우자,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그죠? 아까 자녀도 있었죠. 그 다음에 사실혼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 보겠습니다. 부모, 그죠? 조부모로서, 부모와 조부모로 60세 이상인 사람. 그죠? 60세 이상인 사람에는 뭐 유족을 주겠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60세의, 뭐 자식이 안타깝게 사망했다라고 하면, 그죠? 위로를 해야죠. 당연히. 또 자녀로서 25세 미만 성인, 뭐 25세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5세 미만인 자녀에게도 유족연금을 1,301분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자녀, 손자녀에게 19세 미만인 손자녀에게도 1,301분은 유족 일시금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형제 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그죠? 요 사이에 있는 사람도 일시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 3호 넘어가고요. 장애 고용을 정한 정도에 있는 사람. 장애 중 고용노동부령을 정하고 있는 정도에 있는 사람도 해당 사항이 된다. 자, 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 태어날 당시, 사망할 당시죠. 기준점을. 사망할 당시에 있는 근로자가 태아가 있었죠.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언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같이 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태아에게도 우리가 유족연금을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재보험의 유족연금 수급 순서를 한번 보면 참 몇 가지 또 많이 싸우죠. 그래서 아예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유족연금에 대해서. 첫 번째는 배우자죠.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그죠? 자녀. 부모.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의 순으로 본다. 지급 순서를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순서가 없었는데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 법으로 아예 정했죠.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 순으로 유족 급여를 연금이나 일시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상병보상연금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연금인데 상병 보상비로 하면 이제 틀린 질문이 된다라고 했고요. 지금 요건을 보겠습니다. 상병 보상 연금은 언제 받느냐? 요양 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몇 년? 2년이요. 2년. 그죠? 상병 보상 연금은 요양을 받은 자 2년이 지난 이후에 그죠? 다음에 혜택 다음에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휴업 급여 대신 뭐를 받는다? 상병 보상 연금을 받는다. 뭐 대신? 휴업급여 대신에 뭘 받는다고요? 상병보상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몇 년이 지나야죠? 2년이나 치료기간을 지나야만이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 조건이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그죠? 2년 동안 계속 받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중증요양 상태인 정도가 기준을 넘어섰을 때죠. 그 다음에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을 못했을 경우에 뭘 받는다? 상병보상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일을 하고 취업을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계속 취업받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대체를 하는 거죠. 연금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자, 장례비입니다. 장례비. 자,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이 나갈 수가 있죠. 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 임금의 매칠 유족연금은 1,300일이죠.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누구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죠. 매칠 120일입니다. 120일. 120일분을 평균 임금에 대한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고요. 다만 장례를 지낸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뭐예요?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 임금 120일분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우죠. 실비. 범위 안에서요. 넘으면 안 되겠죠. 120일분 넘을 수는 없어요. 범위 안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지낸 사람에게 유족에 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유족이 없으니까 그렇죠. 무용고가 많죠. 의외로 무용고가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지낸 사람에게 평균 임금의 120분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실제 지낸 사람에게 준다. 자, 평균 임금이야. 통상 임금 아닙니다. 평균 임금의 121분을 장례비로 줄 수 있죠. 자, 여덟 번째 직업 제한 급여입니다. 우리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아시겠죠? 마지막 직업 제한 급여입니다. 직업 제한 급여. 다음 각과 같다. 장애 급여 또는 진폐 보상 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그죠? 사람이나 장애 급여를 받을 것을 명백한 사람으로서 취업을 위해서 직업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뭐 한다? 직업 재활 급여를 줄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두 가지죠. 직업 훈련에 드는 비용과 직업 훈련 수당을 직업 재활 급여로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에? 직업 훈련에 드는 비용과 뭐를? 직업 훈련 수당으로 취업을 위한 사람에게 지급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에 사업에 복귀한 장애급여가 있는 자가 사업주가 그 사람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을 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도 뭐다? 재활급여에, 직업재활급여에 포함된다. 그죠? 뭐,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훈련비가 재활급여 안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지 않는 겁니다. 요양급여, 간병급여, 재활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는 용어가 우리 223페이지 나오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보셨죠?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재활급여, 우리가 8가지를 살펴봤고요. 그 중에 요양, 간병, 직업재활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사청구입니다. 심사청구. 자, 산재에 대해서 심사청구를 해야 되죠. 어떻게 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죠. 내가 등급이 더 높다든가 어떤 급여에 내가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부분에서 뭐예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하죠. 뭐 어떤 거 7가지죠. 7가지 급여에 대해서, 진료비에 대해서, 약제비에 대해서, 진료계획 변경에 대해서, 급여의 일시금 가능해 지급에 관한 거에 대해서, 합병증 예방에 관한 조치라든가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수급권자의 대위 변제를 위한 결정이 있을 때는 본인 의사하고 틀리다라고 하면 어떻게 심사청구를 해야죠. 예, 심사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서 공단에 먼저 해야죠. 소속기관을 먼저 거치죠. 결정한 공단 위원회가 있겠죠. 거기서 거친 다음에 공단에 제기하죠. 언제? 심사청구는 보험급여를 결정이 있는 날로 안 날로부터요. 무조건 이제 안날이 나오면 안날 나오면 90일입니다. 90일. 우리 지문상 안날이란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90일이에요. 90일. 자, 그러면 내가 보험급여가 결정이 됐어요. 그로부터 90일 안에 뭐 해야 돼요? 청구를 해야죠. 그죠? 어디? 소속기관에다가 먼저 하고 그 결과를 이제 공단에 제기하겠죠. 네, 90일입니다. 소속기관은 청구 받았죠?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공단에 보내죠. 자, 5일 이내에, 며칠? 10일이 아닌 5일 이내에 소속기관에서는 공단에다가 내용을 보내겠죠. 이런이 접수됐습니다. 5일 안에 보내겠죠. 그러면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상. 심판에 대한 청구는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5일 안에 의견서를 기관에서는 공단에 제출합니다. 우리는 90일 안에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속기관에 청구를 하고요. 소속기는 5일 안에 공단에다가 그 관련 내용들을 보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보험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 또한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겁니다. 자, 심사청구 심의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뭘 둔다요? 전문기관을 두죠. 어디에?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뭘 든다고요? 전문기관을 넣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두죠. 뭐하기 위해서? 심사청구를 하니까. 그죠? 심사청구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심사위원회에 뭘 둔다? 고용노동부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둘 수가 있죠. 거기서 이제 관련 것을 심사를 하겠죠. 자, 심사위원장은 150명이죠. 한 명을 포함해서. 그리고 두 명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150명 이내에 구성할 수 있고 두 명의 상임위원을 둡니다. 자, 공단은 그죠? 5일 안에 받았죠?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받았어요. 우리는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5일 안에 공단에 줬어요. 공단은 심사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심사 150명이 심의를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죠. 그렇지만 연장하자라고 할 수 있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데는 20일, 한 차례에 대해서 20일 안에 연장할 수가 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20일 안에 60일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20일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누가? 심사위원회에서. 왜? 심사를 한 거니까요. 자,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대통령 정하는 경우에 있을 때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경우는 뭐한다?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다. 임의규정이에요. 아니할 수 있다. 그죠? 임의규정. 단서에 따라서 결정기간 연장할 때는 최초의 결정기간이 끝날 7일 전까지 청구인, 결정인들을 소속기관에 알려야 됩니다. 며칠? 7일 전까지 소속 청구인이나 결정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심의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언제? 심의 청구 기간 지난 후에 심사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한 경우는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재심사 청구입니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죠?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사 해야죠. 그죠? 재심사. 어디에? 재심사위원회에다가. 심의했는데 굴복해요. 아닌 것 같아요. 보험 급여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불복해야죠. 어떻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뭐한다? 재심사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있죠. 다만.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예요. 여기는. 심사 아니고 심의가 아니에요. 위원 판정위원회.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보험급에 관한 결정에 불복한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를 바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어 정리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보험급을 결정하는 소속 기관을 거쳐서 심사위원회 제기합니다. 앞전에 설명했던 거고 재심사도 똑같습니다. 재심사도. 자, 90일 안에 해야 되고요. 90일 안에 제기할 수가 있어요. 90일 안에 안날로부터 90일, 안날로부터 재심사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0일 안에 해야 되고요. 한 차례 20일 더 연장을 똑같습니다. 그죠? 재심사도 심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7일, 그리고 재심사의 재결 판결은 판정은 공단에 귀속하죠. 여기서 한 이야기는 공단의 입장과 똑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쉽게 표현하면 공단의 결정 사항이다. 언제? 7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알려줘야 되죠. 자, 다른 법률과 관계를 보면 아까 얘기한 민법에 따른 재판의 청구를 보죠.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심사나 재심에 대한 청구의 제기는 민법에 대해서 재판의 청구로 보는 거예요. 재판상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재심자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을 적용한 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이익이 있다는 거죠.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그죠? 관련 법령에 민법이나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사법에 심판법에 따른다. 그죠?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멸시효 얘기해서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뭐다? 3년이다. 그죠? 3년으로 보죠. 3년으로. 소멸시효.
소멸시효 봅니다.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말미암아 3년이다. 3년에 소멸시효가 다 걸린다. 그죠? 산재보험은 3년으로 보면 되죠. 자, 1호 보병 장애, 유족, 진폐, 유족을 받을 권리는 5년간이에요. 이게 특이한 지문이에요. 얘만 5년이에요. 뭐? 어떤 거요? 급여, 진폐요.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례, 진폐보상금, 유족연금에 관한 사항은 5년, 나머지는 다 3년. 3년 보시면 돼요, 3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중에서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유족연금은 5년간입니다. 나머지는 다 3년. 그 10년짜리 하나 있어요. 10년짜리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얘가 5년이고 나머지는 다 3년이다라고 기억. 나머지 볼거 없어요. 장애, 유족, 장례, 진폐, 유족연금은 5년이다라고. 나머지는 다 3년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5년이라 얘기했어요.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이고 나머지는 다 뭐다? 3년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